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삶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것을 평행이론이라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부부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성장했지만 삶의 패턴이 꼭 닮아 있습니다. 유년 시절 성장 과정을 비롯해 신앙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말이죠. 신앙을 잘하기 위해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 후에는 더욱더 서로를 닮아갔는데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가가도장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서울 강남도장 유영근, 이재순 도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강남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가치관이 막 형성될 무렵인 유년 시절. 그렇기에 이때 겪는 충격과 고독은 삶에 커다란 흔적을 남기는데요. 학창 시절 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은 유영근 도생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목도한 후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유영근 도생님.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종교의 문도 두드려봤지만 원하는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이제 여름에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그래서 죽었어요. 익사를 했어요.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머리로 뭔가 망치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을 막 받고,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죽음에 대한 뭐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지만 그때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보다도 뭔가 방황을 하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보면서 별 보면서, 보통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자율학습 시간에, 물론 공부를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올라가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고, 태어났다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당장 이 옥상에서 떨어진다면 세상이 무언가 무엇이 바뀔 것인가. 뭐 부모님들은 슬퍼하고 하겠지만 크게 뭔가 바뀌는 게 있는 것인가, 과연.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진짜 근본 목적, 근본 궁극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희 학교 근처에 이제 대학교가 있었는데 한 그 대학생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그 불교를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이제 공적식색, 색즉시공이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방황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말씀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대학생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갖고 불교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얼마 한 1년 정도 지나서인가요? 그 형이 다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찬송가 부르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정화되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았고요. 또 같이 하는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진리적인 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어떤 전체 우주의 진리의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부분들이 좀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은 부인 이재순 도생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끝없는 고독을 느낀 이재순 도생님. 결국 이런 삶의 시련은 자연과 영적 대화를 하며
내면을 다지는 자아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전화도 해가지고 응석 부리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한테 나 힘들다, 오늘 친구랑 싸웠다 뭐 그런 걸 나누고 싶은 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학교가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친구 아예 다른 곳을 다른 지방으로 왔기 때문에 한 명도 없었고 주위에는 이제 할머니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머니는 맨날 저한테 뭐해라 이렇게 못한 것만 계속 혼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 맨날 혼나는 건 아니에요. 또 동네 사람들이 오면 아 우리 재순이는 부지런하고 착하고 영리하고 막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또 할머니하고 둘이 맞닥뜨리 있으면 계속 이렇게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고 항상 그랬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호수 같은 데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괜히 물 바라보면서 앉아있으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리고 정말 사는 게 옳은 건가, 이게 죽어야 되는 거, 살아야 되는 거 그러면서 하늘을 이렇게 구름 같은 걸 많이 대화해서 구름 속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됐더라고요. 구름 속에 이제 꼭 저 구름 저 끝에서 우주 저 끝에서 나를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느님은 아니고 그런 예수님 하느님은 아니고 그 뭔가 영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아무래도 하느님이 아들인 딸인 것 같다. 하느님 딸이라 생각하면서 대화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구름 속에 그 멀리 있는 우주 끝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책이라도 많이 읽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점을 이제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쉬는 시간이랑 이렇게 한 시간씩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책 중에서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든 걸 통합된 책이 나오지 없을까. 제대하고 나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죠. 고등학교 친구가 이것이 개벽이다 책 이것이 개벽이다 책하고 월간 개벽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해서 다 봤고요. 월간 개벽도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 그 친구가 한 네다섯 번 정도 진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뭐 와닿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직 지금 예, 성공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접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예, 설마,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뉴스에 9.11 테러, 예, 제가 생각했던, 미국, 이건 초강대국, 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그 중심지 뉴욕 예, 세계 경제 중심 뉴욕의 그것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표현을 뭐 경청동지할 만한 제가 정말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살아왔을 때 아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 이거는 정말 이것이 개벽이다 있는 내용대로 이거 개벽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개벽의 전조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공허함을 느꼈던 학창시절. 부부는 이 시기에 진리책을 만나며 답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으면서 삶은 제 방향을 잡게 되었고 이는 도장에서 보직을 맡아 봉사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입도하면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장에 나갔었거든요. 도장은 제 일의 집이고 우리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로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도장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 도담을 나누다 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에 가면 저는 항상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끝나면 무조건 도장 가고 도장에서 이제 일이 마치면 집으로 잠자러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수행 갔다가 직장 갔다가
끝나고 집에 갔다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번 올인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2년부터 예,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아까 뭐 짧지만은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오직했으면 권력, 명예, 돈 이것만 이렇게 찾자고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계획을 짜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이렇게 만나면서 더 이상 내가 뭐 방황할 게 없다. 뭐 어차피 주어진 삶, 이 인생을 정말로 봉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상대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그 은혜에 내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뭐 크게 어렵진 않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강남도정에 발령을 받고 갔는데 근데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는 앞으로 봉직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이렇게 이상형 그런 생각해왔었는데 가보니까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더 열심히 신앙을 하고 앞으로 하도록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입도하면서부터 결혼하고 신앙, 이게 가정도장 이루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도 가정도장 이루고, 가가도장 이루고 이제 있으니까 그런 모습 너무 이제 좋아 보였어요. 같이, 부부 같이 신앙하는 게,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은 신앙 좀 잘하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다고. 제가 처음에 나이도 차이나 그러니까 또 만졌네.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이게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길을 닫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계속 결혼을 막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한 100일 정성수행 해봐야겠다. 100일 정성수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결혼하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결혼 그러면 나랑 정성수행 21일 동안 한번 해보자. 21일 정성수행 같이 했어요, 도장에서. 직장 끝나고 나면 와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21일자 되는 날이 저도 몰랐는데 생일이더라고요. 생일을 맞아떨어졌는데 그럼 결혼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결혼하면 뭐 어떻게 살 거냐. 결혼만 해달래요. 저한테 먹을 건 다 자기가 벌어다 주겠다. 돈은 다 벌어다 줄 테니까 결혼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럼 결혼해 주겠다.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가끔 꿈에 이제 한 옷을 입은 이제 머리 쪽두리하고 한 옷을 입은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어서 오너라 하면서 이제 삼겹살도 구워주고 여기 어머니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사드리러 갔을 때 모습은 어머니가 아니 다른 어머니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님인 것 같아 이쪽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조상에서 널 찾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장과 가정을 함께 읽어가는 유영근, 이재순 도생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얻을 때도 기도의 힘이 컸다는데요. 유 도생님은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신축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가정도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기도한 끝에 그곳이 실제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더 잘해야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집도 알아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천도씩 이렇게 장을 보고 그러면서 여기를 지금 지나다녔죠. 지금 이 아파트. 네, 그런데 집을 이렇게 아파트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농담 삼아 저희 집, 제 집 짓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도생님들한테도 그냥 저 집 짓고 있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제가 한번 초대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이제 다들
항상 저 짓고 있다고 도생님들도 저한테 얘기해주고 하면서 서로 웃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저 집이 내 집이 진짜 될 수 있겠다. 그 전에 집도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잘하면 내 집이 될 수 있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더 신앙을 잘할 수 있고 가정도장을 더 잘 꾸릴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겠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포교 활동하다가 나는 이번엔 고덕동 이사 가야겠다. 그러면은 정말 거기 고덕동에 집이 나타나요. 자기 우리가 원하는 집이. 그래가지고 또 그래 이번엔 우리 도장 좀 가까이 가야겠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럼 성수동 쪽에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래 한번 알아봐. 그러면은 가서 집을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해와요. 정말 대전에 이게 내려가면서 여기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집이라고 정인아 지상아 여기 우리 집이니까 네 잘 봐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웃었죠.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저기 우리 집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 저거 우리 집이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다 말했다고 도장 같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청계산 앞에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포도님이 자기 집이라고 소개시켜줬다고 그래서 아 그냥 농담이에요. 무슨 우스갯소리. 하지만 저도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는 했었죠. 저 집에 가면 좋겠다. 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산 끼고 있는 집을 이렇게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저기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저는 그리고 집 그렇게 연연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나는 신앙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말해서 나는 신앙만 하고 뭐 초가집이든 비닐하우스든 전 도장만 갈 수 있으면 항상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이 연연하진 않지만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일단 뭐 조그만 돈을 들고 일단 나가는 돈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 집이 되니까 정말 로또 맞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은 몇 좀 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가족들은 도방에서 봉 청소와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도방은 가족들의 신앙의 터전이 될 뿐 아니라 주변 지인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성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부의 가정도장이 자리 잡는 데는 상생방송이 큰 힘이 되었는데요. 이웃이나 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상생방송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가도장 이렇게 꾸미고 뭐 작지만은 하면서 상생방송하고 우리 증산도 진리를 많이 전할 수 있는 공간 결국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와이프도 많이 이렇게 이용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의 주민들을 이 지금 집에 많이 정인이나 이렇게 주변 우리 같이 일하는 아니 같이 지금 뭐 하고 도서관 도서관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주부들 많이 인도하고 또 이렇게 서적들 우리 증산도 서적들을 뭐 서점처럼 많이 이용해서. 증산도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상생방송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역할을 한 부분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인이 좀 친구들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데려오거든요. 그럼 데려오면은 친구만 오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같이 와요. 제가 이제 상생방송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상생방송 보고 책 꽂혀 있는 이제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물어봐요. 아 저기 증산도 상생방송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진 진영도 보고 그러거든요. 저게 뭐냐고 해서 청수 모시는 거라고 옛날 할머니들 이렇게 모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오면 여기 오면서 이제 여기 사람들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여기 도서관이 개관을 했어요. 작은 도서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는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그러면 한 번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하면서 책도 제가 비치해 놨거든요. 저희 증산도 서적만. 그래서 이제 거기는 또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가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유기미든 여기 인연인 사람들 이제 제가 다 좀 만나서 상점 질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태사분께서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말씀을 처음 입도할 때 듣고 그 말씀 참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 가을의 그 테일의 인간, 열매 인간이 내가 되어가는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장에서 수호사님들 잘 모시고 또 우리 도생님들 정말 성심성의껏 모시는 그 마음으로 잘 그 모셔가지고 모두가 태일 행랑 정말로 다 성공하시는 그런 일꾼들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끄는 게 도장에서는 제 목표고요. 또 우리 아이들 천지 일월께서 보내주시고 한 아이들인데 꼭 앞으로 서초동 도수의 그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제님 신앙에 더 큰 열매를 맺고자 함께하게 되었다는 두 사람. 부부는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더욱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데요. 진리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봉직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신앙 성숙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유영근, 이재순 도생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도방이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는 신앙의 성소가 되길 바랍니다.